소리 때문에 제가 깬답니다. 깬답니다! 이 마음 가득 담아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나중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 떠납니다. 그래서 요새 스타일을 좀 배워야 된대. 어떡하지? 그래서 언니들이 좀 알려줄 것 같아. 언니들한테 배워보지 뭐. 언니들? 언니들? 되는데 이거 참... 어머, 어? 언니가 둘이나 돼요? 언니가 나 때문에 욕을 많이 먹더니 안 오네 이제. 최초 공개예요. 최초 공개. 잠깐, 그럼 남편분 나오시나요? 나오나? 아, 목소리 출연해요? 대박, 너무 궁금했어요. 자, 홍콩댁 우리 강수정 씨의 홍콩 라이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 홍콩이네. 니콜스 베이? 부일 부자 부촌이래. 어 유독 화성요. 와! 28기. 아 동기들이구나. 제 나이셨네요. 서울에서 전원이 수정이. 수정이는 아나운서가 꿈입니다. 어 너무 애기 같다. 어 정선희 씨 있고. 맞아. 저 아, 진짜 좀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예. 갑자기. 어우, 세상에. 14년 됐구나, 벌써. 예. 어머. 야, 최초 공개입니다. 자, 이제 한국을 들어가는 날인데요. 아, 저 남편이 찍었어요? 네, 남편이 찍었지만 그래도 저희 집 구경을 아주 조금 시켜드릴게요. 어머어머어머. 오, 럭셔리. 와. 야. 와, 멋있다. 어머, 그림 봐. 어머, 웬일이야. 와. 아. 진짜 갤러리다. 아. 작품이네, 작품. 네. 사실 뭐, 보여줄 건 별로 없어요. 뭘 보여줄 게 별로 없다는 거야, 도대체? 뭘 보여줄 게 별로 없다는 거야, 도대체? 풍성한데요? 플렉스죠, 플렉스. 이쪽은 이제 밥을 먹는 식탁 공간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루인데요. 약간 좀 옛날 방식, 옛날 방식. 썰렁하네요. 텔레비전도 없고 소파 있고. 셀프카메라. 지금은 화초가 좀 많이 있어요. 저희 남편님 화초 사랑이 아주 대단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스프레이를 들고 칙칙 소리 때문에 제가 깬답니다. 깬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이거는 자랑해도 될 것 같아요. 뷰는 아주 좋은데 하필이면 일주일 내내 비가 오고 계속 안개가 껴서 그렇게 멋진 장면이 나오지 않지만 앞에 와 저런 뷰를 매일 보고 산다는 거예요. 이야 멋있다. 집에서의 뷰가 끝내준다. 와 홍콩은 집값도 비싸고 막 전셋값도 비싸다는데. 어, 홍콩은 진짜 그 면적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비싸죠. 아니 근데 그 동네도 엄청 부촌 아니에요? 아 부촌이죠. 완전 부촌이죠. 근데 그 네. 아파트 전체 다 렌트예요. 그래서 저도 렌트를 살고 있습니다. 월세예요. 아. 월세 내고 있어요. 아. 세도 비싸죠, 세도. 비쌉니다. 예, 네, 비싸요. 그리고 여기 1년에 한두 번 쓰는 바베큐 그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화초사랑 남편의 화초사랑 코도 있고 저희 아들이 너무 사랑하는 바질과 이쪽이 아들 코너, 이쪽은 남편 코너 되겠습니다. 아니, 아들이 사랑하는 바질이 뭐냐고! 아이, 부끄럽다. 저건 남편 코너 어색해, 뭐야. 어색해. 저 M본부에서 박상원의 얼굴인가 뭐 그런 거 같잖아요. 네. 아 이게 옛날 스타일이었어요? 뷰는 아주 좋은데요? 아 저거 또 나왔어. 아 그래도 홍콩 모습을 보여주려고 피크에 왔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여기가 피크라는 걸 제가 말을 해야지 알 것 같은데 저 사실 피크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아, 나 너무 부끄럽다. 이거는 저 먹으려고 샀어요. 일로 걸어볼게. 저희가
아들 학교입니다. 아들 학교까지. 와, 진짜 90년대 감성이다. 어머, 여긴 어디예요? 클럽이요. 클럽. 어, 남편 목소리 나왔어. 오케이. 어, 너무 작다. 에이. 오빠, 너무 작아. 얘는 빨리 놔줘야겠다. No. 너무 애기야. 어머, 야. He's so soft and slimy. 와우, 발음 봐봐. His pattern is beautiful. 어머, 잉글리시 Is this she? 모르겠어요. 왜 한국말로 답하세요? 왜 아들은 영어인데? 영어인 진짜 얼마 만이에요? 일을 너무 오래 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MC가 아니고 그리고 다 같이 어울려서 좀 재밌게 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고 있어? 앵글에 사랑이 있어요. 지금 짐을 싸고 있는데요. 몇 시간 후면은 이제 한국으로 떠나는데 짐 싸려면 아직 멀었네요. 되게 두근두근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이 마음 가득 담아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나중에 봬요. 말투 뭐야? 홍콩 말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왜 괜찮잖아요. 이 마음 가득 담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로 떠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네. 너무 충격적이다. 강남역 100만 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맨날 왔었는데, 어렸을 때는. 어디를 가르치는 걸까요? 오빠? 오빠? 어? 밥은 잘 먹었어? 지금 이랑이랑 차이나섭에서. 그랬어? 응. 맛있었어? 오늘 맛있던데. 맛있는 거 먹었나 보네. 흡족하신가 보네. 말투가 달라지셨어. 목소리 엄청 젊은데? 목소리가 좀 좋아요. 약간 아나운서 목소리 같죠? 세상에. 그냥 목소리에 넘어갔어요. 좀. 오빠 있잖아. 나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우리가 찍은 영상 있잖아. 그 완전 너무 옛날 스타일이래. 저희 집 구경을 아주 조금 시켜드릴게요. 이쪽은 이제 밥을 먹는 식탁 공간이 있고 매일 아침마다 스프레이를 들고 칙칙 소리 때문에 제가 깬답니다. 너무 촌스럽대. 아, 그래? 그래가지고 너무 딱딱해서 옛날 스타일이래. 응? 그래서 요새 스타일을 좀 배워야 된대. 어떡하지? 그래서 언니들이 좀 알려줄 것 같아. 언니들한테 배워보지 뭐. 언니들? 언니들? 되는데 이거 괜찮아. 어머, 언니가 둘이나 돼요? 언니가 나 때문에 욕을 많이 먹더니 안 오네, 이제. 가서 언니들한테 해서 요즘 스타일을 좀 배워갖고 올게. 오케이, 알았어. 열심히 잘하고 그러면.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 이따가 또 전화할게. 오케이. 오, 신혼 같아. 스윗하다. 그죠? 응? 여기에요? 네, 여기에요.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셨지? 언니! 언니! 와! 말른 거 봐. 언니! 예능 쪽에 한 획을 그으셨던 분들이죠. 양파! 너 그러다 양파로 맞는다. 좀 더 크게, 동작 크게. 야, 저 때부터의 관계가 지금까지. 네, 아직도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멋있다. 한국에 오시면 무조건 뵙구나. 좀 뵙는 스타일. 이걸 파이브 알아요, 우리 김수미 씨? 네. 어떻게 알아요? 6살 때였어요. 봤다고?
봤을 리가 없는데? 제가 8, 9살 때. 어, 그때 진짜 봤네. 나요? 어, 근데 봤던 것 같아. 그때 엑스맨이랑 이런 프로가 엄청 인기 많았어. 맞아, 맞아. 그때만 해도 뭐 9시 뉴스 앵커라든가 네네. 열린 음악회 네네. 이런 대형 교양 그런 예, 그런 MC를 하는 게 이제 여자 아나운서들의 이제 꿈이 많았었는데. 와. 정 코스였죠. 아, 예능으로 아, 예. 지금. 맞아, 맞아. 그때 말이 생겼죠. 아나테이너라는 맞아 맞아 프로가 생겨나면서 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입사할 때부터 워낙에 얼짱 아나운서로 막 그 화제를 불러서 입사를 해서 예능국에서 난리가 났었죠. 아, 들어왔는데 예. 그래서 서로 이제 막 쓰겠다고 아유, 한참 그럴 때. 어. 부럽다. 아니 남자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엄청났잖아요. 아~ 그래 뭐 제 입으로 뭐 굳이 말하지 말고 뭐 어떻게 좀 진전이 된 연예인도 있었나요? 그리고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뭐 콘서트 초대하고 그러면 네. 콘서트 초대하고 그러면 네. 어, 가수네? 네 가수네 그러면 가수네. 얘기 더 해주세요! 예, 그러면 아니요 그냥 가서 보고 뭐 하면 그냥 그게 끝이에요. 아 이현이 나랑 안 맞아요. 잘 빠졌어 수정아, 약간 너, 약간 진짜 이제 약간 부르주아 냄새 난다. 어? 나 있는 거 다 달고 왔어. 그래? 어. 난 있어 보이려고. 있는 걸 하나 달라고 나. 어쩌면 이렇게 언니, 언니 세무서 갈 것 같은 복장인데. 세무서 갈 것 같은 복장인데. 액세서리 다 빼고 있어. 세무서 갈 때. 나 재미 없을 거라고. 이거 시작합시다. 수정아, 네가 오늘 와서 폭탄 두 개만 터뜨려라.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래. 30만 가자, 30만. 그래, 네가 곧 헤어진다든지, 네가 곧 헤어진다든지. 나는 불어. 사이 좋은데. 불화를 막 일부러 만들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어그로라고 하죠, 어그로. 어그로를 좀 끌어달라. 호그라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선이 씨하고 강수정 씨 나오셨습니다. 강수정님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지금요? 13년. 13년. 아, 돌아올 때 됐네. 나 첫 번째 11년 살았는데. 어, 내가, 저게 제가 좀 더 오래? 어. 근데 아니 왜 그 좀 10개월. 매콤하네요. 네. 언니들이 저렇게 쎄. 네. 많이 놀랬지? 지금 오자마자. 나 네가... 요즘 방송은 이런 건가? 어, 아니야. 우리 방송 이런 거야? 그래 여자만 있으면 네가 내 주인공. 어 좋아. 이건 저걸 한 거거든. 그랬었어. 내가 나도 지금 아주 오늘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또 한번 만나자고. 네. 응. 아 좋아요, 좋아요. 구석에 앉아 있을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걸언니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네. 진짜 수다 떠니까 참 좋다. 진짜. 네. 수정아, 네? 너 프로 두 개 난다며 언니들 자주 만나서 밥도 좀 사주고 어? 그래야 돼. 그래 오늘 그래. 밥 사.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